우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귀중한 순간들을 담은 희귀 사진들이 책으로 엮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모은 건 대만의 사진 수집가이자 칼럼니스트 쉬충 마오인데요. 신세롬 기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그란 안경을 쓴 김구 선생의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결연하게 서 있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입니다. 대만의 사진 수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쉬충 마오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 사진을 모아 책을 펴냈습니다. There's no reason, you know. It's your hobby, it's your interest, and you do according to how you feel, not how you think. 무명 옷을 입은 여성들이 활쏘기 시합을 하는 진귀한 모습부터 해치상이 있던 예전 경복궁과 일본 과자점이 있는 충무로의 거리 모습, 일본 헌병에 의해 십자가에 묶여 총살당하는 현장도 담겼습니다. They joke me, maybe my last life. I was a Korean in my last life. And when I'm reaching, you know, my 70s, I suddenly realized there's a mission for me to accomplish something important that I haven't done yet, and I must do it right now. 역사적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일제치하의 고통이 담긴 사진을 보면 더 깊은 감정적 동요가 있다는 그는 한국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담아낸 사진집을 내기 위한 자료 수집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